어떤 식이 있어요? 두 식이 있는데 좌변과 우변이 나오는데요. 구분하세요.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왼쪽 게 좌변, 오른쪽이 우변인데요.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으시고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으시고 여기 3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고 참 항상 똑같이 나온다며.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답으로 구해야 될 게 뭘까? 방정식은 봐라. 이래 나왔다 치자. 그러면 방정식은 여기 1 집어넣으면 성립하나 이거? 2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3 집어넣으면 성립하나? 모르잖아. 내가 지금 계산해 봐야 되지. 뭐 이렇게 엑셀 해봅시다. 모르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풀어봐야 알 거 아니야. 맞지? 맞나? 자, 그래서 얘를 이하고 얘를 이하고 하니까요. 쌤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해가 딱 나왔지. 해가 딱 나왔기 때문에 걔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본다? 방정식이라고 본다고. 근데 항등식은요, 항등식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식, 이 식에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다음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다음에 해를 구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온다. 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니까. 맞죠? 그럼 뭘 묻겠어? 개수를 묻습니다, 개수. 개수가 뭔지 알죠? 이 앞에 있는 게 개수잖아. 맞죠? 개수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모르는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라 해서요. 자, 쌤이 지금 이거 잠깐 나한테 할게요. 모르는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정개수법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런 이름 몰라도 됩니다. 미정개수법이야. 미정이 뭔지 알죠?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맞지? 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자, 그러면 미정개수법, 쌤, 개수를 찾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개수비교법이에요. 개수비교법은요, 너가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겁니다. 봐봐. 2 루트 3 플러스 3은 문제에서 나왔다. x 루트 3 플러스 y 나오면 x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일반적으로 x, y가 유리수라는 가정으로 두면요, x가 얼마야? 2. 2죠? 맞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y는 얼마 돼요? 3. 이게 지금 비교하는 거야. 맞지? 당연히 얘는 개수가 아닙니다. 지금 문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자 나왔을 때 비교하는 거야. 어떤 거? 아까 여기 위에 거죠.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잘 봐라. ex 플러스 오케이. ex 없나?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자, 이 0이란 말은 지금 뭐가 생겼다 했냐면 0 곱하기 x에다가 0 대놓은 거거든요. 맞죠? 맞나?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잘 봐라. 얘가 0이라 하면 이거 내용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정리 파트를 이해한다고. 빨리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되려면요, a가 0대꼴인 되지. 맞아요. x에 1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얘가 0 나오려고 하면 일단 얘를 100 집어넣으면 돼. 저 0 집어넣으면 돼. 맞지? 맞나?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버려요? 0으로 바뀝니까? 맞지? 그럼 얘는요? 이거 0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 뭐가 돼요? b는 0대꼴이죠. 맞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개수 비교법이라 합니다. 마찬가지 얘랑 같대요. 지금 너가 많이 푼 건 이거죠. ex 플러스 c는 a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네 둘이 같대. 항상 같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같대. 그러면 항등식이란 말이지. 맞지? 항등식일 때는 x 앞에 붙어있는 얘 뭐? 2. 이쪽에 x 앞에 붙어있는 a. 얘네 둘이가 뭐 할 거다?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상수 4도요. 여기 나오는 뭐가 같을 거다? c랑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개수비교법이에요. 다시 갑니다. 지금 항등식에서 너가 조금만 내용 이해하면 문제 어려운 거 없어요. 항등식은 이 식과 이 식이 항상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식이냐 이거.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좌변과 우변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개수비교법이죠. 그러니까 애들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많이 썼던 것도 있는 거죠. 2에
뭐 스텝 열어가자. x 플러스 이 전체 제곱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하면 그거 애초에 뭐였어? 이거 정리한 다음에 여기 숫자 똑같이 읽잖아. 따라서 맞지? 이거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안 나옵니다. 맞죠? 맞나? 그럼 얘 1이고 얘 4고 얘 4라고 하면은 맞죠? 그게 계수비교법이야.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일어났어. A, B, C, D 값 다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있죠. 왜? 해보면 되잖아. 맞지? 근데 X 플러스 1을 10번 곱할 사람은 없죠. 맞지? X 플러스 10번 곱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걸 파트를 배우면 이런 내용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모른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어. 그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2번 뭐라 했어? 수치 데이터. 수치 대입법은 뭐냐 하면요, 집중하세요. 자기 혼자만 봐도 됩니다. 수치 대입법은 뭐냐 하면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형태가 복잡한 식이니까 애초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쌤, 원래 정의를 따라서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는 거야. 어떤 거냐 하면 뭐 이런 식.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a의 뭐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 c의 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을 더해놨대. 이거 다 정리해서 플러스 귀찮잖아. 맞지? 그럼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너희가 지금 중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고등부 수업을 들어오니까 고등부 수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듣다가 너 기초 다 놓치고 다 나온다. 그럼 나중에 쌤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와요. 그때 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시간 아까운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지금. 왜 고등학교 애들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애들이 다 박살나는데. 걔들 전부 다 방학 때 시작하거든. 겨우 방학 때 시작하니까 할만하겠다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뭐 외우고 문제 풀고 하는데도 애들 못 따라가요. 반복성 진짜 큽니다. 고등학교 거는 대충 그냥 중학교 가는 대로 시험 전날 문제 좀 풀어보고 정리하고 하면요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시키는 거야. 몇 번씩 얘기하지만 앞으로 수업 시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든지 말든지. 자, 계수 비교법은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건데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되긴 됩니다. 풀라 하니까 귀찮죠. 왜? 이거 다 풀고 다 정리한 다음에 동량 정리해가지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는데 귀찮단 말이야. 그게 무슨 짓을 하냐 하면요 수치 대입법으로 풉니다. 수치 대입법은 어차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집어넣겠다 이 말이야. 단 내 마음대로 집어넣더라도 100 이런 거 집어넣으면 계산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무슨 얘들 명대는 값을 찾아보는 거야. 여기 1 집어넣으면 명대입니까? 맞지? 그럼 내가 x 1 한번 집어넣는 거야. x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됐을 때 왼쪽 3 돼버리지. 맞나?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뭐 돼요? 0. 통째 다 날아가고 나왔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0대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c랑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여기 1 집어넣으면 2.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0입니까? 맞지? 쌤 좌변은 3인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20이래요.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이런 식으로 푼다고. 이게 뭐하는 거야? 수치대입법이야. 알겠나? 뭐하는 거?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100 집어넣으면 돼요? 100 집어넣으면 됩니다. 단, 100 집어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점점. 맞지?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 0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야. 쌤 이거 0 집어넣으면 이거 뭐 집어넣으니까 0 됐는데요? 이런 거를 찾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푸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적당한 수는요, 뭐를? 인수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항등식 파트 자체가 애들이 어렵다, 쉽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 갖고 뭐 숫자 집어넣어 당연히 얻은 내용도 있지만. 자, 4번 내용 봐봐. 4번 항등식에 표현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는데 문제 시작 전에 이런 말 나와버리면 무조건 항등식입니다.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가 없겠죠. 항상 성립하는데 x에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맞지?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전부 다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성립하는 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등식일 때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뭐였다? 계수 비교법이었고요. 두 번째 수치 대입법입니다. 알겠어요?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입니다. 쌤,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란 말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푸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자, 등식의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의 abc에 대한 값 구하래요. 자, 1번 봐봐. 1번은 그냥 뭔데요, 그러면? 1번은 뭐로 보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그냥 식다 까는데 맞지? 내가 막 숫자 집어넣어서 풀 필요 없죠? 뭐만 하면 돼요? 계수 비교법만 하면 됩니다. x의 곱하기 계수 얼만데요? 1. 그럼 1일 거고요. x 앞에 얼만데요?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6. 여기는요? 16. 그게 끝나버립니다. 단, 이 문제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렸을 때? 항등식이라고 만들어졌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항등식이 아닌 때는 이랬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구분할 수부터 있어야 되죠? 그 구분하는 게 뭐였다? 문제에서 항등식이라 키주거나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하여 이미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겁니다. 쌤, 얘는요? 좀 귀찮지만 그래도 풀 수는 있지. 귀찮지만 풀 수는 있잖아. 2차식 정도는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계수비교법으로 풀어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계수비교법을 풀어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A에 얘 풀면 어떻게 나오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오죠. 얘는 B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C는 X 제곱입니다. 맞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풀면 어떻게 나와? AX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X제곱이 나와요. 맞니? 맞지? 자, 계수비교법 풀어볼게요. 쌤, X제곱 앞에 계수 얼마인데요 지금? 예. 501이죠? 그럼 이쪽에도 X제곱 있는 거 다 나오면 뭐 나와야 돼? 1로 나와야 돼. 근데 X제곱 얘밖에 없네? 그럼 A값 얼마 돼요? 1이에요. 그러면 쌤, 10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 1이니까 1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a가 1인 거 확인했으니까 맞나? 그럼 이제 비교한다. 봐봐, 우리 내림차수 배웠죠. 내림차수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내림차수로 정리합니다. 제일 높은 차수 맞나? 1차들 다 정리합니다. 1차 뭐였어? 얘랑 얘가 1차지 맞죠? 그럼 어떻게 정리한다?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b랑의 x, 이게 내림차수입니다. x에 대해서 묶은 거. 그 다음 x 없는 거 다 묶으면 얘랑 정리 다 했다. 이제 그냥 뭐 하면 돼요? 숫자 대입해서 정리하면 돼요. 쌤, 아까 1인당 r을 냈고요. 그 다음 여기 x 있어 없어? x 없어. x 없다는 말은 x 앞에 계수가 뭐다? 0. 0이다. 그럼 이거 뭐 돼야 돼? 0. 0 돼야 되죠. 그럼 b 얼마 돼야 돼? 3. 이해됩니까? 쌤, 이거 b가 3이래요. 그럼 이 식을 다시 해보냐면 2-6 플러스 c거든요. 그럼 얘는 c-4로 갑니다. 맞죠? 맞나? 근데 여기 상수 있어 없어? 0으로 있죠, 맞지? 그럼 얘도 뭐 돼야 돼? 0. 그럼 C값 얼마 돼야 돼? 4.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뭐다? 계수 비교법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을 식을 간단히 해놓은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가면서 숫자 찾는 게 계수 비교법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익숙한 파트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풀었으니까. 자, 계수 비교법으로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됐죠? 그러면 이제 뭐 나오겠어요? 수치 대입법 나오거든요. 자, 봐봐. 딱 봐도 식 더럽게 나오잖아. 맞니? 그럼 얘 지금 어떻게 풉니다? 다 풀려, 다 풀어서 풀면 안 돼요. 그냥 다 풀어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2차식 정도야. 다 풀어서 풀면 되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라 했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으로 풉니다. 자, 봐라. 쌤, 얘 연대기 만들라고 하면 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내 마음대로 집어넣자 이 말이야. 일단 S에 마이너스랑 집어넣어 볼게요. 왜?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니까.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되나? 맞지? 잘, 네? 뭐라고? 뭐 질문하세요, 똑바로. 자,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있는 데 있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통으로 다 날아간다. 맞죠? 맞나? 중간에 0이 끼어져 있으니까 0 곱해봤자 다 0이죠. 맞나?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0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1이가? 네. 지금 무슨 말이 안 됩니까? 마이너스 B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계산하기 전이고요. X 말이야, X. X 마이너스 1, 얘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가? 그럼 얘 세 개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나와요? 3B 나오네요. 맞니? 2하고 마이너스 2 날라갔고요. 6이 3B래요. 아, 이거 빼면 B가 얼마구나? 2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뭐다? 수치 대입법이야. 알겠니? 2번 겁니다. 두 번째 거. 이번에 뭐 없애볼까요? 2. 2 집어넣어볼까요? 이거 없애봐야 할 거 아니야. 맞지?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에 2 집어넣으면요? 일어납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이거 통으로 다 날아가죠? 네. 여기 2 집어넣으면 통으로 다 날아가죠? 그럼 여기만 2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X 이거 얼마 돼요? 2. 이거는요? 3.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 6C죠. 맞죠?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붙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6C래요. 아, C 얼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뭐다? 수치 대입법이란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5번에 뭐 집어넣어볼까? 또 연대는 거 하나 있죠? 요거 이거 연대할 거면 X에 그냥 0 집어넣으면 되죠? 맞니? 0 집어넣읍시다.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좌변은 0, 0, 마이너스 2만 남죠? 5번 겁니다. 이거 0 집어넣으면 이거 날아가죠? 이거 0 집어넣으면 날아갑니다. 따라서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1, 이거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세 개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A죠. 아, 그래서 A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ABC가 구했다. 이렇게 푸는 게 뭐다? 수치대입법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 안 잡혀있으면 나중에 나머지 정리원자라고 할 때 혼자 바보소리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하고 비교하면 몇 배는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안 들어오면 나중에 못 따라갑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 봅니다. 등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식이 쭉 나왔어? 잘 봐라. 중요한 내용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기본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건 다 중요해. K값에 관계없이 나왔다. 맞지? 맞나? 아까 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식? 항등식. 맞나?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XY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은 뭐만 정리하면 되냐면, 자, 봐라. 좀 나중에 나오면 이거 섞어서 나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면, K 있는 거 묶어주고요. K 없는 것도 묶어주고, 뭐, K가 2차가 있으면, 2차 있는 것도 이렇게 묶어주고요. 내림차수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란 말입니다. 항등식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제곱 있는 거 묶어주고, X 있는 거 묶어주고, X 없는 거 묶어주고. 알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 됐어요? K값에 관계없이라 했을까? 이거 지금 다 뭐야? 그냥 다 풀어. 싹 다 푼 다음에 뭘로 해야 돼요? K 있는 거, K 없는 거, K제곱 있는 거, K세제곱 있는 거 다 따로따로 나눠야 돼요. 자, 이거 풉니다. 쌤, 정리만 할게요. 정리하면 얼마 돼요? 풉시다. 2KX 마이너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죠. 이거 K 있는 거 묶어냅니다. 여기 K 있고 여기 K 있고 여기 K 있죠. K 있는 거 묶어내면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K. 그 다음에 K 없는 것만 정리하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네? 어디가?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봐봐. 지금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서 정리했지. 맞나? 근데 우변은 지금 뭐로 나왔어? 0 나왔네. 쌤, 아까 우변이 0이면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얘는 뭐가 돼야 돼? 0. 왜? K에 아무 숫자만 집어넣어도 이게 0 나오락하면 K 앞에가 0 될버리면 일단 얘를 들고 앞에서 뭐 될버려?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만 0 만들어주면 끝났버리죠. 그럼 K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도저히 0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끝났네요. 저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쌤,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밑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개 열리 빼버리면 그때 X가 Y가 나오겠죠. 맞죠? 주의 되면 열리 방식입니다. 두 개 뺍니다. 빼버리면 3X 되고요. 빼면 플러스 6 됩니다. 는요. X는 마이너스 2구나. X 마이너스 2인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2 되죠. 마이너스 7 붙으면 마이너스 5 됩니다. 넘어가면 Y가 5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 상수 XY가 구하랬죠. 봐봐. 상수 XY라고 합니다. 상수 XY. 이 문제는요. K에 대한 함정식이기 때문에 K값은 절대 묻지 않아. 알겠어? 알겠니? K값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니까 K에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래서 XY 또는 상수의 값을 묻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나도 모르겠다 이제. 자, 봅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되어있지. 맞니?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함정식입니까?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함정식이야? XY. XY죠. 맞나? 그럼 X 따로 묻고 Y 있는 거 따로 묻고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나? X제곱 있으면 X제곱 따로 묻고. 자, 이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되겠네. 맞지? 얘 풀면 얼마 돼요?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EX 마이너스 3Y는 0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누구에 대한 함정식이야? XY에 대한 함정식이니까 X 있는 거 따로 묻고 Y 있는 거 따로 묻고 내라 이 말이야. 그럼 X 뭐 골라야 됩니다. 여기 X 있고요. 여기도 X 있고요. 여기도 X 있네요. 묶어내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AX죠. 맞나? 더하기 Y로 따로 묶어줍니다. 뭐 있어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Y는 0 나왔네. 지금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도 계속 뭐로 주고 있습니까? 는 0 주고 있죠. 는 0 주고 있으니까 얘들 전부 다 뭘 만들어주면 된다? 0 만들어주면 되죠. X 앞에 있는 거, Y 앞에 있는 거 다 연대버리면 X, Y 어떤 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또 열이 바로 뭐네요? A-B 플러스 2는 뭔데요? 0,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이죠. 맞니? 두 개 열이 합시다. 열이 바로 뭐 맞출까요? A 맞추면 되죠. A 맞춰볼게요. 위에 거 두 개 하면 얼마 돼요? 2A-2B 플러스 4는 0이죠.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이죠.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면 없어지고요. 두 개 나오면 b만 남고요. 두 개 나오면 플러스 1 하면 0. 따라서 b값 얼마구나? 마이너스 1구나. b에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으면요. 요거 3 되고요. 3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수 ab값 구하라.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묶어주고 정리. 묶어주고 정리. 뭐 누가 인수분해처럼 뭐 그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공식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뭐만 정리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 그냥 똑같은 거 그냥 계속 풀고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나와.